국민의힘에선 당권 후보자 비전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비전보단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세론을 깨려는 다른 후보자들이 한 후보를 협공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이 출사표를 던진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양당부도 많잖아.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지. 인사해야 되니까 오세요. 반가운 인사는 잠시뿐. 여론조사에서 당심, 민심 모두 크게 앞선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친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별도의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부각하며 여권의 금기어인 탄핵까지 거론했고 바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 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을 믿기로 한 낚시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탄핵 이렇게 언급하는 것에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전선은 당권 경쟁 주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친윤들의 공세에 반발하면서 작년 3월 김기현 대표가 인위적 지원을 통해 당대표가 됐다고 말하자 김 전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비 맞고 추위에 떨며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며 직격한 겁니다. 한 후보를 향한 당내 협공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은 이어질 TV토론과 합동연설회에서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